중성지방이 과다하신 분들은 또 체형으로도 특징이 있어요. 아,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우시죠? 한번 네. 정면을 좀 봐주시고요. 네. 체형적으로도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복부 쪽을 좀 보시면요. 배가 좀 두툼하고 볼록하죠. 바로 중성지방이 이렇게 쌓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뱃살이 중성지방의 저장고이기 때문이죠. 지금 복부 안쪽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노란색 지금 지방 덩어리들 보이시죠? 네. 네. 이게 내장 지방인데요. 저게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또 중성지방은 죽음의 찌꺼기라고 하는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혈전도.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혈관을 지금 열었더니 지금 혈전이 지금 가득해서 지금 꺼내고 있어요. 이런 혈전들이 혈관 몇 개 쌓이다 보면 점차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고요. 또는 이런 혈관을 타고 혈전들이 돌아다니다가 사이즈가 딱 맞는 혈관을 이제 만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요.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게 되는 거죠.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이로군요. 아우 세상에. 자, 그렇다면은 김희심 씨는 정말 고지혈증일까요? 제작진이 미리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결과 보여주세요. 현재 김희심 씨의 중성지방 농도는 146으로 위험 단계예요. 경계치에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저는 나이살을 정말 빼고 싶어서 군것질도 좀 부여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식으로도 또 대처도 좀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빠지를 않아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복 상태를 또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성지방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되는 게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게 요즘 간헐적 단식이니 뭐니 해서 공복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좀 요새 뭐 14시간, 16시간 막 공복 시간 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12시간. 살 빼려고 많이 굶으시잖아요. 네. 근데 굶으면 우리 몸에서는 굶은 상태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공복 상태를 혈관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너무 없으시네 하고 이제 뭔가를 주려고 올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배고프면 다이어트 잘하다가 굶어서 올린 상태의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갑자기 또 기름진 걸 또 왕창 먹게 되죠. 굶다가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럼 결국 혈관 속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굶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공복 상태에서 폭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